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R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입니다. 돌체구스토에서 오랜만에 신규 캡슐을 출시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이라서 사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돌체구스토 아이스 캡슐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름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캡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돌체구스토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는요, 스타벅스 애톰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아이스 커피 메뉴입니다. 얼음 위에서도 선명히 모습을 드러내는 크레마와 카라멜 향 같은 달콤함이 끝에 감도는 100% 아라비카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는 강렬함과 풍부함이 특징이고요. 커피 레시피는 당연히 아메리카노 7컨을 차갑게 내려서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추출은 돌체구스토 머신으로 3칸을 따뜻한 물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90g의 얼음을 더해서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ml 정도 되는 거겠죠. 가격은 저는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8,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캡슐은 12개가 들어있으니까 캡슐 하나당 725원에 드실 수 있는 거죠. 저렴한 건 아닙니다. 돌체구스토 치고요. 자, 오늘 이 커피는 여러분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아이스로 마시면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그냥도 내려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설명대로 3칸만 먼저 따뜻하게 커피 맛을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7칸으로 내려서 아메리카노 형태로도 마셔볼 거고요. 레시피대로 얼음을 더해서 맛도 볼 겁니다. 과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세 칸을 내리면 향이 진하게 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되게 코끝을 자극합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보다 한 칸 물이 더 나온 거죠.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달콤한 카라멜 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되게 자극적입니다. 맛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뜻하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커피 맛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시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얼음하고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맛이 응축되어 있어서 표현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산미는 좀 느껴지고 단맛도 잘 느껴집니다. 쓴맛도 있는데 그래도 산미하고 단맛 쪽이 많이 가 있고 얼음하고 더해서 먹으면 이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얼음하고 같이 마셔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달려보죠. 향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비교적 잘 버티고 잘 납니다. 사실 저는 못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했는데 그런데요, 기대 이상으로 괜찮고 잘 버텼습니다. 아주 강렬한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까 향보다는 연해졌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아메리카노로 마셔도 괜찮을지 또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뭔가 매력적으로는 아쉬운 커피인데요, 마셔보면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은 커피예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게 아이스 캡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셔보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맛하고 산미 쪽에 많이 맛이 가 있습니다. 쓴맛은 약해요. 바디감은 거의 없는데 밍밍하기도 한데 그래도 균형이 좀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연하게 마시면 이 정도로는 뭐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레시피 아이스 얼음을 더해서 맛을 보고 리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커피 레시피는 3칸입니다. 자, 얼음 90g은 냉동실에서 얼리는 가얼음 기준으로 한 컵에서 요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제가 일부러 이거 저울에다가 이렇게 재서 직접 체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스 커피에서 향을 맡는 건 쉽지가 않죠. 일단 향에서 많이 저를 자극하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맛을 보도록 하죠. 마셔보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어떤 맛을 주고 싶었는지 알겠는데 보통 아이스커피가 향보다는 산미하고 쓴맛으로 사실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이스커피로 마셨을 때 밸런스를 확실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설명에서 달콤함이 있긴 해요. 근데 달콤이 느껴지기도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적당히 느껴지는 쓴맛과 신맛이 먼저고요. 그리고 단맛이 향처럼 느껴진다. 근데 밸런스가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아이스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확실히 아이스로 마시는 편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3칸으로 내려서 마시는 게 좋았고 아메리카노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캡슐 하나에 725원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구매까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뭔가 특별함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지만 괜찮은 캡슐이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한 커피죠. 자, 오르든 여러분과 돌체구스터 스타벅스 애톰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캡슐을 리뷰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